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직도 쌀쌀합니다. 내일까지도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27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성 찐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원나트님이 제일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다고도 그러시네요. 이명수님, 전기가스, 보험도 많이 올라서 살기가 팍팍합니다. 집세이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김춘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님, 네, 인내천님, 조빵이님, 황금알님, 네, 안녕하십니까. 솔로몬님, 김규환님, 윤경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소프트님, 그레이스님, 네, 김기환님, 네, 황금알님, 네. 마찬가지로 김동환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라님 여전히 일찍 들어오세요. 사랑디엔 이별님 서로 간에 인사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코멘터리 뉴스 두 가지 정도, 오늘 우리 저 썸네일 제목이 윤석열은 배고프답니다. 네, 하여튼 뒤에 건킹건이가 서 있고요. 민생 파탄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그 끝은 어디인가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소식을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민들레라는 언론에서 언론을 강제 불법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무려 7시간 반 정도 가까이 했는데요.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전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커멘터리 뉴스 주제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클래스 외신 전문 기자죠.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오늘은 모닝 컨설턴트 조사, 그다음에 2023년도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 세계적 양극화 문제, 이 다른 기사를 우리 성혜영 기자가 취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영의 월드클래스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의 인기 코너, 금요일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김영민 목사님,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의 김영민의 믿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영민의 믿습니다는 지금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포럼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면서 속칭 비명계, 자신들은 비명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좀 당내 권한을 갖고 싶다. 또 원내대표 문제도 있고요. 5월에.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김영민 이사장님과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파탄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김영민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오셔갖고 그 풍문을 들었다. 어떤 경제 전문가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국지전을 좀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뉴스가 되고요.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들고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세계 위기 문제, 거기서 생계비가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 오늘 김봉신 대표님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문화초대석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촛불집회에서 밴 노래 백금열과 촛불밴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촛불집회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백금열 선생의 밴 노래를 들으면서 서로가 그냥 춤도 치고요. 내가 촛불집회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백금열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죠? 그때 저희들 모셨을 때 밴 노래라든가 비날이라든가 또 여수 순천 사건, 여수 순천 항쟁이라 그러죠. 여수 오동동 동백꽃 이러한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을 도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 그냥 올리기만 합니다.
국민들아,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는 대기업들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법인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정권 유지할 테니까 국민들아, 너희들 세금 내고 뭐 공공요금 내고 어떻게든 살아봐. 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을 대하는 아주 악의적인 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김용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에서 한 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들레 압수수색 얘기 좀 진행할까요? 어제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무려 3시간이 아니죠. 무려 7시간 반입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저도 민들레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하게 이들이 내는 것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보도를 이유로 했는데요. 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우리 압수수색 워낙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알죠. 어떤 것을 특정합니다. 누구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자료. 근데 이번에 이 경찰들이 들어와서 했던 압수수색은 특정도 하지 않고요. 사실상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민들레의 보도활동 물론이고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다 뒤쳐서 가져갔답니다. 민들레 회계 자료, 후원자들에 대한 자료까지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합법적인 압수수색인지 포괄적인 수색 작전인지 구분가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영장을 와서 영장사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장사본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이닥쳐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보자 계속 욕을 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지나서야 영장사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취재진 또 이 지키려고 온 시민들 사무실 진입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11조 영장의 지시와 사본 교부가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 위반한 겁니다. 불법 압수수색입니다. 영장에 전혀 명시되지도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이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법은 망자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데요. 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자료를 입수했을 뿐인데 언론사의 편집국 자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언론의 자유는 아예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겠다. 밑보이면 바로 아웃시키겠다. 그냥 들이닥쳐서. 제 기억으로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틀과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무도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바른말 하는 언론, 받아쓰기 하지 않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탄압하고 봉쇄하고 옥죄기가 이번에 민들레, 특히 민들레라는 언론은 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두 달 됐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 전직 기자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그 나를 세우느냐? 우리 유용한 뉴스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나를 세우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이 사법당국이 총동원된 압수수색, 언론 옥죄기다. 향후 더욱더 무도한 언론 탄압이 자행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은 이러한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다. 아마 전당대회 3월 달에 자기 이제 똘마니 딱 대표 앉혀놓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더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뭐 사정 인정도 안 볼 거고요. 국민들 눈치도 안 볼 것이고 자신들 집단 내의 눈치만 볼 것이고 내부의 권력 투쟁을 심화할 것이고 그 끝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부에 나가 있는 우리 성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네. 자,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외신 전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각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하는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긍정평가 23%, 무응답 비율 7%, 예, 부정평가 상승해서 70%로 22개국 정상 중에서 여전히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긍정평가가 좀 떨어졌네요. 부정평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네. 꼴찌로 다시 회복했군요.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죠? 네. 예, 다음은 네. 이 윤석열 취임 후 긍정과 부정 평가 추이입니다. 아, 네. 네. 예,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예, 조사 결과인데요. 네, 상단에 보시면 부정 평가 50%로 가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예, 김건희 리스크와 그다음에 외교 순방의 실책 등으로 인해서 네, 11월 13일에는 부정평가 80%로 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네, 가장 최근에 네, 1월 25일에는 예, 여전히 높은 수치인 70%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 제가 잘 보이지 않나요? 리더 어프루벌 네, 이게 지도자에 대한 그 찬성과 반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에 대한 이제 모닝 컨설턴트 여론조사 이게 어제 나온 거죠 자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아주 보도된 것인데 우리 성혜영 기자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서 이렇게 외신 전문 기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 보고서를 얘기하실 겁니까? 네, 있습니까? 2023년도 네.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에델만의 트러스트 바로미터는 네, 먼저 그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네. 네, 주요 사회 주체에 대한 신뢰도 파악, 개인과 그룹 간 신뢰 및 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분석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에델만의 신뢰도 지표 조사는 네, 2022년 11월 1일부터 네, 28일까지 예, 전 세계 28개국 3만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실시한 에델만의 신뢰도 지표 조사 주제는 양극화였는데요. 양극화의 원인을 네 가지로 예, 짚어봤습니다. 네. 예, 먼저 첫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불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의 불균형, 네. 세 번째 계급 간 격차, 예, 네 번째는 진실 논쟁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아, 양극화 원인이 경제적 불안이다. 그리고 제도의 불균형이다. 계급 간의 격차다. 진실 논쟁이다. 네 가지로 분석했군요. 네. 그다음에 예. 어떤 부분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 네. 예. 먼저 이게 5년 안에 네, 우리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 예, 응답을 한 비율인데요. 네. 예, 역대 최저치로 28개국 중에서 무려 24개국의 시민들이 올해가 지난해보다 살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화살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 포함되었는데요. 예,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11% 하락했습니다. 네, 그 에델만 보고서는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에델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예, 사이트에서 또 기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예. 네, 다음 화면입니다. 네, 에델만,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에델만의 그 데이터 다는 전 세계 응답자들에게 당신의 국가는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그 분열은 얼마나 고착화되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수집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 예, 응답을 한 부분인데요. 네.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있는 국가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예,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 양극화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표를 보시면요. 네. 예.
예, 가장 심각하게 양극화된 이제 국가가 아르헨티나였는데요. 예. 맨 우측 상당에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외환 보유고 부족, 높은 재정 적자,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공공 부문의 부패와 정권 교체 시기에 갑작스런 정책 변화 등으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그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가장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이군요. 미국 역시도 양극화가 심한 국가로 포함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심화된 이 정치적 변화와 갈등으로 인해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면서 응답자의 42%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극화 위험 국가에는 경제 규모가 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었는데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대만, 케냐, 나이지리아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7개국 중에 이 3개국은 비민주 국가인 점이 눈길을 끌었고요. 네. 네, 그리고 예, 에델만 CEO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예, 양극화가 이제 불신에 대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스스로 일정한 주기를 또한 형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네 가지 원인과는 별개로 이 시민성의 손상과 사회적 유기성의 약화 또한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예, 만약에 이를 해결하려는 누군가의 개입이 없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의 위기부터 개인 간 신뢰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 전했습니다. 네, 이 에델만 CEO가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성의 손상, 사회적 유기성의 약화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그 외에 다른 소식도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외신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우리 성혜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부의 외신 전문 기자 성혜영 기자였습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